자, 테라사이언스의 대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미국 쪽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오히려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해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의 실질적인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분은 현대 에버다임을 주셨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 에버다임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를 확인해 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대일렉트릭을 주셨네요. 네,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이슈를 떠나서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보여주는 또 확장성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쪽에 공통이 되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변압기 그리고 고압 차단기죠. 이런 쪽과 함께 배전반, 뭐 송전반 관련된 모든 쪽을 다 연결시키다 보니까 발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전력을 변환해서 거기서 송배전까지 쭉 이어오는 대부분의 연관된 흐름을 다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변압기 관련돼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쇼티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프라 투자 쪽도 들어가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중점적으로 또 이어가다 보니까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변화 게다가 또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전기 충전만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압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건물 내 그리고 또 충전소 내에 들어가는 각종 변압기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모자란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또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건설 조선 쪽의 업황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은 좀 위축됐었습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물류 대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수출 제대로 좀 지연되고 있고 거기다가 원가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구리와 같은 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원자재들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에 부담을 느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좀 꺾이고 있죠. 그럼 네. 수익성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주 한 18억 달러 정도 넘을 걸로 올해 보는 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까지 아예 수혜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일렉트릭을 제안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네. 일단은 뭐 그냥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일단 뭐 종목을 찾았습니다. 종목을 찾았고요. 그 이전에 그리고 제가 테라사이언스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온코팹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테라사이언스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현대에버다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테라사이언스가 온코팹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란 이태리란지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여론이 계속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전쟁을 지속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좀 봐지고 아마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좀 제외가 되면서 아마 서방 쪽과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평화 협상과 전쟁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당히 상반된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90억 유로 정도 무이자 지원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유럽의 어떤 에너지 문제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전쟁이 질질 끌리는 것보다는 서방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러시아와 어떤 그 경제 재개를 다시 본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네. 부분적으로 아마 또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는 뭐 곡물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된 어떤 테마 쪽보다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테마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제 재건에서 또 어떤 또 테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어지는 테마 쪽으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현대 에버다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떤 타워크레인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중장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관성으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가 완전 좀 식었다라고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주로 가장 뭐 잘 봐야 할 종목으로 현대 에버다임을 정태근 팀장님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팀장님?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종가가 8,84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밴드는 8,800원에서 8,9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딱 단기적으로 일단 만 원 정도 일단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일단 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가격 전략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현대 일렉트릭도 주시죠. 현대 일렉트릭도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요. 네, 지난주에 안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 금요일 날 다 네. 올랐긴 했는데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매수가 23,500원대 전후 정도쯤에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시도하다가 꺾였던 가격대,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서 꺾였던 가격대 월봉상에 28,000원대 부분 정도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저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 에버다임을 오늘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또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두 분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지난주에 금요일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게 뭐 잠깐 오른 겁니까? 이번 주에 좀 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프지만 바닥을 만들었던 패턴을 봤을 때는 일단 추가로 반등 시도는 더 이어지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물음. 외국인들이 과연 돌아올까? 여기에 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반등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쪽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게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추가락이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마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주 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일단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버티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과 동반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걸 또 뒤집어 보게 되면 시장이 또 안정을 찾게 되면 또 종목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시장의 대응책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